안녕하세요, 맹브루입니다. 오늘은요, 객강구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평소 보던 객강구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던 객강구 모습은요,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배에 검은색 알과 알집을 매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확인한 객강구의 모습은 배에 알집을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 객강구의 유체를 어딘가에 풀었다는 소리겠죠? 지금부터 아기 객강구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그릇을 확인해보니 작은 녀석들이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객강구인 게 확실합니다. 작긴 해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쯤에서 저번 영상에 나왔던 아기 객강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전멸했습니다. 그 원인은 애초에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개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체들이 많이 약했던 거죠. 그에 반해 지금 나온 아기 객강구들은 어미도 살아있고 정상적인 기간을 모두 거쳐 나왔기 때문에 크기도 저번보다 크고 더욱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아기 객강구들은 정상적인 사육과 성장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린 객강구들은 수분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습한 장소를 선호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수분 조절 능력이 늘어남에 따라 건조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어둡고 좁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자갈이나 바위 사이에 숨어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번에 객강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해수 그릇을 들어보니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녀석들이 숨어있었습니다. 잠시 사진자료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주 많은 객강구들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테니 동그란 마카를 쳐드릴게요. 빨간색 마카를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많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객강구는 어둡고 습한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녀석들도 어미를 쏙 빼닮은 게 아주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아기 객강구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왔는데요. 커다랗고 동그란 눈이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는 객강구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좁은 틈을 선호하고 크기가 작다 보니 촬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네요. 어미 객강구가 힘이 없어 보여 해수에 넣어졌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아주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객강구의 근황을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